영호남을 잇는 여수 남해간 해저 터널이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해 2031년 완공됩니다. 경남도와 남해군은 이미 발 빠르게 군 발전 전략 연계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고, 전남도와 여수시도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 터널 건설 사업은 국비 6,974억 원이 투입돼 총 연장 8km의 4차로를 놓는데 빠르면 오늘 12월에 착공합니다. 영호남의 인적 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완공은 2031년이지만 남해군은 이미 1년여 전부터 경상남도와 함께 다각적인 연계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 구역이 영호남의 경계인데도 익산청이 아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 시행을 맡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역 의견 반영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곳의 진출입로가 건설되는 남해 지역과는 달리 여수 쪽은 한 곳의 진출입로만 있는 Y자 형태의 터널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여수 지역의 연계 도로 구상이 아직까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해저 터널 여수 지점의 도로를 추가 연장해야만이 해저 터널 건설 목적이 더 크게 달성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수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중앙부채. 여수 남해 해저 터널에서 여수 시내와 산단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뚫어 국도 77호선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지역 정서를 감안해 올해 안에 해저 터널 건설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수보다 남해 지역의 낙수 효과가 클 것이라는 지역 내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년 10월쯤 결과가 나올 이번 용역에는 도로망 확충은 물론 인구, 관광객 유출 등에 대비한 광범위한 영역의 대응 전략이 포함됩니다. 거리 대상으로 단축이 되게 되면 여수 남해 간의 어떤 경제나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그 교통 수요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받게 될 어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긍정적 영향을 좀 극대화하고자 이런 영역을 좀. 여수시는 특히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여수만 르네상스 개발계획 등과도 이번 용역을 연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형 국책사업과 맞물린 여수시의 대응 전략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근 지역과 상생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